장엄청토불의 금강경에서는 장엄이라는 말이 꾸민다, 뭐 단청을 한다, 또 정신적인 그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을 쌓아가는 것도, 물질적인 것도, 또 국토적인 것도, 장엄이란 뜻이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지만, 이 금강경에서는 장엄했고 장엄했었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장엄이다. 장엄정토분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과 주관이 끊어졌고 능소가 끊어진 자리인데, 생각을 내 가지고 내가 장엄을 한다. 생각을 내서 내가 뭘 꾸민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청정한 그 법신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진정한 장엄의 의미는 없다. 장엄을 했다는 생각마저 끊어진 상태에서 마치 거울이 텅빈 상태에서 모든 모습을 비춰주고 모든 모습을 비춰줘도 비춰줬다는 흔적마저도 사라진 그 자리가 바로 장엄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걸 제일 장엄이라 그러지요. 불국토를 장엄한다. 중생을 깨닫게 한다. 국토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장엄이 많이 있지만 제일의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속에서 사는 것, 그 장엄이 최고의 장엄이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포교당도 지어야 되고 절도 지어야 되고 신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교를 장엄한 것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진짜 깨달음을 통해서 장엄했다는 생각마저도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홉 길이나 된 높은 언덕에 소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 또 구름 한점 없는 밤하늘에 달이 덩그렇게 삐어 있는 것. 학은 꾸미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꾸미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 진여짜리, 본래 불성짜리, 그것은 후천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고 본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